안희정 부인 민주원이 상하원 침실 사건 증명할 수 없는 이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민 씨는 특히 안 전 지사의 1심과 2심 판결이 크게 엇갈렸던 상하원 침실 사건을 예로 들며 김지은 씨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과 관련한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상하원 침실 사건은 2017년 8월 18에서 19일 중남 보령에 있는 상하원 리조트에서 열린 주한 중국 대사 초청 행사가 끝난 후 벌어졌다. 당시 안 전 지사와 민 씨는 2층 구조의 상하원 별채에 묵었는데 2층 침실은 안 전 지사와 민 씨가, 1층은 김 씨가 사용했다. 이곳은 1층과 2층이 나무 계단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 민 씨는 다른 일행들은 각자 숙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별채 출입문은 저희 세 사람이 들어온 뒤 잠궜다고 썼다. 쟁점은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무렵 안 전 지사 부부가 있던 2층 침실에 김 씨가 몰래 들어왔는지였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 김 씨가 새벽에 부부 침실 안에 몰래 들어왔다가 들키자 급히 빠져나갔으며, 이런 점을 볼 때 김 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씨도 계단을 다 올라온 김 씨가 계단에서 방문까지 최대한 소리를 죽여 발끝으로 걸어오는 게 느껴졌다며 문 손잡이를 아주 조심히 돌려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앞 팔찌까지 걸어왔다고 적었다. 민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하원 2층 침실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2층 침실의 침대까지 오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로비를 지나야 한다. 침대 주변은 세 방향이 막혀 있고 이 가운데 로비와 연결된 부분은 장식장으로 가려져 있다. 민 씨는 이를 근거로 침실 문 밖에서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한 김 씨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과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눈이 마주쳤다면 그건 김 씨가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에서 침실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며 안 전 지사가 중국 측 여성 인사를 만나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해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으며 인기척이 나자 놀라 1층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중국 측 인사와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을 자신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을 지키고 있었다고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세부적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진술 중에 실루엣의 구체적 모습과 침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1심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안 전 지사 부부의 2층 침실 방문 상단부가 반투명 상태여서 김 씨가 방문 밖에서도 안쪽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방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윈스는 2심 판단과 관련해 김 씨의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씨가 부부 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윈스는 그러면서 왜 진짜 거짓말쟁이 손을 들어주면서 제 경험을 거짓말이라고 했느냐며 위증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 저는 이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이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씨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 이제 안 전 지사나 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씨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씨는 지난 2017년 8월 행사를 끝내고 안 전 지사와 머물렀던 상하원 2층 부부 침실에 김 씨가 새벽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씨는 부부 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신이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부인 민주원 씨와 15년 전부터 별거했다는 루머가 돌아다녔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민주원 씨는 15년 동안 안희정과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며 김지은 비서의 불륜 관계를 알고 용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하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 씨의 주장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성격에 대한 자료일 뿐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는 근거로 쓰기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3일 밤 11시 50분께 민중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윈스는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을 내렸다며 상하원 콘도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했다. 윈스는 2017년 8월 중남 보령의 상하원이라는 콘도에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에 들어와 잠들어 있는 자신들을 살폈다고 주장하며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씨는 1심 재판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씨의 주장과 달리 상하원 콘도 사건으로 김 씨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심 재판부는 민 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씨가 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김 씨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도 지난 12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2심 재판부는 상하원 사건에 관한 피고인 족주장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문제되는 행동 아님과 같은 여러 증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원 콘도 사건에 대한 민 씨의 주장은 김 씨의 성격에 대한 증언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여성학 연구자 권김현영 씨는 민 씨의 진술은 김 씨가 잠든 부부의 침실에 들어와 자신들을 살펴봤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 씨는 성격이 이상한 여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전 지사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공소 사실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성폭력 사건과는 애초에 무관한 주장을 마치 혐의를 반박할 근거처럼 인식하거나 공론장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역시 1심 재판 등에서 상하원 콘도 사건을 비롯해 순두부, 와인바 사건 등과 관련해 피고인 쪽에서 다양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며 이는 피고인 쪽에서 피해자 김씨에게 가해온 공격의 단어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상하원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민 씨의 페이스북 글과 이를 퍼나르기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논의가 끝난 과거 일을 들춰내며 피해자에게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재가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과 2심 판결 이후 이제 좀 괴로움이 끝나나 싶을 때 다시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구원은 또 특히 이런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처럼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는 공간에 올리고 여러 차례 공유되면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피해는 영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